예, 대학 3, 4년차 코딩 중에서 가버먼트 수풀이죠. 그 중에서 랜드 N11번입니다. 주소는 land.openish.ai 입니다. 여기서 뭘 코딩할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랜드는 땅입니다. 땅. 지금 땅지자 이쪽죠.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예. 예,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모듈은 간단합니다. 비교적 교육도시의 국토관리청이 그래서 교육도시의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청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비슷하겠죠. 아니다. 예, 이것을 한번 코드로 작성해보자는 겁니다. 코딩을 코딩. 그래서 땅과 강과 바다, 그죠? 각각의 면적을 한번 각각의 지표, 좌표로 해야 되나요? 지표나 좌표에 대한 정보를 오픈에시 플랫폼으로서 오픈에시로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땅이나 어떤 바다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사용권이나 이용권을 가지고 획득했는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등등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오픈에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별도의 GPS 좌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도시는 교육도시는 별도의 GPS 시스템인데 XGPS라고 보통 표현해요. GPS라고 하는 GPS 좌표고 요거는 1mm 단위로 결정합니다. 1mm 단위로 국토와 국토 등을 분할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무슨 1mm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싶긴 한데 이렇게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니까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니까 일단 1mm 혹은 또는 1cm 또는 1cm 단위로 국토 등을 분할해서 관리하는데 1mm로 한 1mm라고 할게요. 1mm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확하게 어떤 교육도시 내에 교육도시 내의 건물과 시설, 도로뿐 아니라 각종 장비의 각종 장치, 장치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장치, 어떤 생산 수단, 장치나 어떤 생산 수단 위치, 어느 중국집에 튀김 기계가 어디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는지, 밀가루 교반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기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국토관리청, 교육도시의 국토관리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토관리청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각 공간, 그죠? 각각의 공간에 각 공간에 대한 정보, 그러면 소유자라든가 이용자라든가 장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등등을 다 기록. 등을 기록하는데 물론 오픈에시를 이용해서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기록들은 절대 위조나 변조될 수 없는 그러한 정보로 남게 되죠. 그러면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자율주행 체계라든가 혹은 생산 체계, 생산 시스템, 프로덕션이죠. 프로덕션 수풀. 자율주행 수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타가 자꾸 생기나요? 드라이빙 수풀, 프로덕션 수풀 등이 등을 구성해야 됩니다. 등을 바로 이 랜드 수풀 위에 랜드 수풀의 정보를 토대로 구성합니다. 구성 및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토관리청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은밀하죠. 1mm 혹은 1cm 단위, 아마도 1mm 단위로 하겠어요. 그럼 1mm 교육도시 면적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교육도시 면적이 100평방킬로미터다. 100평방킬로미터라고 한다면은 1mm의 사각형으로 자르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거기다 위도, 경도, 고도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위도, 경도, 고도까지 고려해서 정방향으로 정방형이죠.
세로로 분할하는 거죠. 정방형이면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고 있는 사각형 도형이죠. 그죠? 으로 분할한다면 굉장히 거의 무한한다면 무한이 거의 무한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수십 조는 당연히 넘고 수천 조 개로 분할될 텐데 조의 단위 공간으로 분할되는 거죠. 다 수천 조에 이르는 것들을 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죠. 관리하는 것은 각각의 단위 공간에 IPv6 주소를 할당, 6 주소를 할당. 그러면 이 중에서 IPv6 주소 중에서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 IPv6 주소 자체가 거의 무한입니다. 이게 무한에 가까운 주소. 그러니까 수천 조 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주소 체계에서만. 그렇죠? 그래서 도시 내에 있는 모든 시설과 건물과 도로와 장치 등등의 정확한 공간 정보, 공간 좌표를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교육도시관리청 형식으로 해서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서 다른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전선이라든가 배전 시스템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좌표를 토대로서 구성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랜덤 모듈 요것은 다른 모듈들 자율주행이나 뭐 상하수도나 뭐 건물이나 생산이나 모든 모듈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게 코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과거에 어떤 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춘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